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네. 앞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성령 충만.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 교단을 거의 대표했던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용재 목사님이나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세상에 안 계시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39살 때부터 제자 훈련으로 사랑의 교회를 일구어 가지고 마칠 때까지 제자 훈련에 참 전념했던 이런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마음의 숙제가 생겼던 것이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왔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삶이 안 바뀔까? 이게 오카노 목사님이 가졌던 숙제였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다들 막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뭐 몇 끼니 하면서 그러는데 아니 아무리 제자 훈련 일찍 받고 몇 끼라도 이 생활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야 정말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복된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오카노 목사님에게는 참 이게 숙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맘때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성령에 대한 설교와 강의를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분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쭉 오면서 최근 들어서 성령이 답이구나. 성령이 답이구나. 성령 충만이 이게 정말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진하게 하게 돼요. 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익숙해지죠. 익숙해지고 또 이제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봉사를 해도 앞장서서 봉사를 하게 되고 하죠. 그런데 이게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앙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또 아니더라 이거예요. 일 잘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이건 분명히 달라요.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 텐데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결국 답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성령께서 묶으시고 이끌어 가셔야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도 중직을 맡고 심지어 목사가 돼서 매번 설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성도답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이 이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유일한 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맞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이 답이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일까? 인간이 무엇일까? 이건 사실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고 너무 오래된 질문이고 해서 이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신선미가 없어요. 이런 질문은
또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떤 존재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답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간직해야 하는 그런 답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일까 말이죠.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인간을 외형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외형적인 면도 있지만 내적인 면도 있죠. 외형적인 면은 우리 거울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어서 희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거울이 희미했죠. 그것도 귀부인들만 거울을 가질 수 있었지 일반 사람들이 거울을 갖지를 못했죠. 거기다가 거울을 닦는 종이 있어서 거울을 잘 닦아놓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때가 바로 성경시대의 참 거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거울이 너무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얼굴의 잡티까지 전부 다 보여지죠. 거기다가 사진 기술도 좋아져가지고 말이죠. 사진을 찍고 나면 거기 가능하면 좀 숨겨졌으면 좋을 것까지 사진에는 다 드러나고 만다 말이죠. 이게 거울의 기술이 대단히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TV도 TV 화면이 너무 선명해져가지고 말이죠. 배우들이 참 힘들겠어. 배우들이 얼마나 선명해. 그래서 TV 화면도 한때는 선명 그러다가 요즘에는 적당하게 숨겨지는 이런 화면이 더 좋은 화면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가 외면을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피부 관리하는 분들은 피부가 반짝반짝해져가지고 파리가 앉으면 쭉 미끄러질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잘 보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잡티까지도 그거 다 빼내고 제거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피부 관리하는 여자분들 보면 아주 피부가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 거기다가 그렇게 잘 보다가 보니까 슬쩍 손을 대기도 하고 그러지요. 잠깐 사는 세상인데 내가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주눅이 들고 아주 이 자존심, 이 자신감 없게 살아간다면 그거 하나 싹 터치해 줌으로써 힘도 생기고 말이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주눅도 들지 않고 이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그래서 저는 야, 이 성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 살다가 하나 슬쩍 건들어 주어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문제는 한번 건들면 또 건들고 자꾸 건들어서 그게 오바해서 문제지. 정말 필요한 것만 하나 쌍꺼풀 수술을 살짝 한다든지 뭐 눈이 미간이 너무 넓은 거 하나 살짝 또 좁혀준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돈이 너무 비싸가지 말이죠. 그래서 사고 치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문제지. 그리고 이 외형의 문제는 자세히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눈에 띄니까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또 고쳐갈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존재는 외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은 어떠냐? 인간의 내면은 어떠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내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착각하며 살 수도 있어요. 착각하며. 정말로 내 내면이 깨끗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곳이 성경에 곳곳이 있어요. 곳곳이. 근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내면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 인간의 내면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말이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우리의 내면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면 사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나오기도 부끄러울 거예요. 더욱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이런 것이 가려져서 그렇지, 이게 가려지지 않고 다 보인다면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말이죠. 이게 감추어져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탐욕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하다는. 우리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욕심이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뭘 하나 가져도 또 더 갖고 싶고 말이죠. 만족이 없잖아요. 그 우리 마음을 보면 정말 우리 내면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는 좀 이해가 돼요. 시기는 우리가 뭐 쉽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일이니까 말이죠. 교회도 처음 나와가지고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금방 다 시기가 와요. 야, 너 늘사랑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막 이러면서 금방 이게 반응이 와요. 나도 시기해 보기도 하고 이 시기 질투의 반응이 탁 오기도 하는 거 보면 정말 인간 내면은 시기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느껴지기는 해요. 느껴져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칠지라도 살인이 가득하다. 분쟁이 가득하다. 사기가 악독이 가득한 자다. 우리 속에 살인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살인할 만한 상황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칼만 주어지면 누구나가 살인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여러분은 아닌가요? 저는 만약에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막 생기고 거기다가 칼이 한 주어지면 찌를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이 살인이 가득해요. 그런 상황이 안 주어지고 또 칼도 안 주어지고 그래서 그렇지 말이죠. 거기다가 분쟁이 가득하고 사기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걸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피부로 가려주시고 거기다가 덕지덕지 옷을 입어가지고 가리고 거기다가 위선으로 외식으로 가리고 그렇게 가릴 수 있어서 감사하지, 그렇지 않고 이거 다 드러나게 우리의 내면을 다 보이게 한다면 우리가 아마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올 거예요. 설교는 뭐커녕 교회에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존재일 거예요. 그걸로 그치지 않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건 뭐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수군수군 합니까? 비방도 많이 하고. 저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마 우리 속에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방하는 걸 들으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막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추임새를 많이 붙이면서 비방하는 걸 들으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냥 평이하게 이야기하면 끄벅끄벅 졸리다가도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비방할 때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막 비방하면 비방 아닌 것처럼 비방하잖아요. 아주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막 비방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와, 저 사람은 교회 경험도 많고 되게 똑똑한가 보다 막 이렇게 보는 줄 알아요.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막 비방을 해대죠. 실제는 뒤에서 욕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걸로 우리 속에 꽉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꽉 차 있어요. 물론 뭐 이해할 것도 많죠.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원래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 어쩌다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 잠깐이지.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지 않으면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무자비하다. 얼마나 무자비한 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채워져 있다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볼품없는 인간이냐 말이죠.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인간은 그 내면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뭘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에도 보니까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걸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요즘 특별히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말이죠. 막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얼마나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그걸 즐기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시대가 말이죠. 아무리 아닌 것처럼 점잔을 떨어도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이 음란합니다. 음란해요. 거기다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게 꽉 차 있죠. 뭐 조금만 그냥 모임이 있어도 말이죠. 금방 끼리끼리가 정해져요. 끼리끼리가. 언제 그렇게 끼리끼리가 됐는지 말이죠. 그래서 금방 분쟁이고 이런 걸 봐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총신대 교수들 부딪히는 것도 보니까 말이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맨날 같이 테니스 치는 교수들끼리 그건 뭐 잘못해도 잘못이 안 보이는가 봐. 그리고 맨날 모여서 탁구 치는 교수들 이렇게 끼리끼리 보이더라고요. 끼리끼리. 결국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당 이 우리 속에 가득 찬 거예요. 우리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내면은 그런 걸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그 내면이 보였다면 아마 성형수술이라도 했겠죠. 성형수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외면은 잡티만 하나 있어도 다 빼는데 내면은 이런 걸로 꽉 채워져 있고 더럽고 추한데도 이 내면을 수술하고 이걸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보잘. 점잖은 위치에 있으면 위치에 있을수록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외식해야 되고 더 위선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 이거 가리려고 하니까 더 위선해야 되잖아요. 더 외식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면 뭐 그렇다면 덜 외식해도 되겠지만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까지에서 6절을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심지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정말 겉으로는 말로는 행동으로는 공경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은 하나님께서부터 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은 먼 거예요. 그러니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냐 말이죠. 얼마나 거죠. 몇 번 예를 들었지만 말이죠. 정말 골프에 미쳐가지고 골프 치러 가고 싶긴 한데 주일날 부킹은 해놨는데 그런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교회가 있다. 사실은 육체는 골프장에 와 있지만 마음은 교회가 있다. 그러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 거야. 뭐 이러면서 합리화시키고 이 우리의 내면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면 그냥 가만히 터치 안 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닌데 죄 지은 이후에 죄가 지배하는 인간의 내면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마가복음 7장 14절 이후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뭐 먹는 것 가지고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 먹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먹어서 안 되는 거 그거 먹는다고 사람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건강에 좀 해칠지는 몰라도 그것까지 사람 더러워지 오히려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걸로 꽉 찬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내면에는 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럽게 하는. 그러니 먹는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라. 먹는 거 가지고 속은 더러운 걸 꽉 차 있으면서 그게 밖으로 나오는 너희들이 더러운 것이지. 아니 먹는 거 가지고 먹는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봐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외면은 어떻게라도 뭐 뜯어고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지 몰라도 내면은 더럽고 추하다요. 정말로 이게 보이면 부끄러워서 교회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내면은 그렇다 이거. 그런 줄도 모르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있지만 알고 보면 더럽다 이거. 알고 보면.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가보니까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것이냐 하고 도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도전을 해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내면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도록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살 것이냐. 이거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런데 하나님의 터치 안 받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더럽고 추한 것이 밖으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래도 이 내면의 더러운 것들이 절제되고 잘 조절이 되고 그나마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 그렇게 추한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그 속에 더럽고 추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의 내면이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것들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절제하고 좌절하고 누르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그러니 우리에게 답은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묶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답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에 그럴까? 우리가 어떻게 되기에 그럴까? 저는 이제 성경을 따라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로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천년 사람이에요. 약 천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성령에 감동되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다윗이 천년 전 다윗이 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겠어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니까 쉬운 얘기지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종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다.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죠? 쉬운 일이냐 이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알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저 나는 종으로서 그분의 뜻만 따라서 살 자이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첫 번째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성령으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자 아닙니까? 그분의 뜻이 어떤지를 살피며 사는 자 아닙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속에 나온 대로 그냥 살면 정말로 세상은 더럽고 추한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만다 말이죠. 결국은 본성으로 가게 되지 않아요? 본성으로. 요즘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돼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가요. 이겨나가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탄이 시험하더라도 그 시험을 이겨나가더라. 이겨나가더라. 근데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아주 기본적인 시험이잖아요. 기본적인. 40일 동안 굶고 나면 배고프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것에 대한 시험 아니겠어요? 먹는 것에 대한. 1차, 인간의 1차 욕구에 대한 시험이에요. 인간의 1차 욕구라 하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아니겠어요?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입는 것에 대한 욕구, 또 거주하는 자는 것에 대한 욕구, 이 1차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을 이게 이기기 힘든단 말이죠. 힘들. 아니, 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 옆집 사람은 더 넓고 더 좋은 곳에서 살아. 그럼 거기 유혹받지 않아요? 아니, 누구는 뭐 맛있는 거 먹고 누구는 맨날 형편없는 것만 먹으라고 그런 법이 있나 말.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거. 뭐. 입는 것도 누가 잘 입으면 나도 더 잘 입고 싶고 그러지 않겠냐 이거. 1차적인 인간의 욕구는 언제나 시험거리가 돼요. 인간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여기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이 1차 욕구에 대한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길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자족한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이라 그럼 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소유에 대한 욕구, 2차 욕구 이걸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말씀으로 극복했죠. 극복했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게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다가와요. 이게 관계에 대한 욕구 아니겠어요? 관계, 소유와 관계에 대한 욕구. 근데 예수님은 이걸 성령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니까 이걸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물리치.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이런 것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정말 만족도 없고 끝까지 원망과 불평만 내 속에 가득 차고 말이죠. 절대로 우리 한평생 예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거 떼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널 붙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를 너에게 보내겠느냐. 어? 와, 저거 봐라. 하나님의 사자가 저를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렸는데 받들어주신다. 그리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네가 인기를 누리지 않겠느냐. 우리 3차 욕구입니다. 3차 욕구. 자기 성취에 대한 욕구고 자기 만족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본성적인 것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걸 이기더라 이거예요. 이걸 절제하더라. 이거 누를 수 있더라. 극복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런 본성을 근거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만 돼도 우리가 정말 깨끗한 세상 살 수 있어요. 깨끗한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세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다 말이죠. 채워갈 수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였으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살 수 있었다가, 성령에 매이니까 사명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그런 삶입니까? 사명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니까, 성령이 묶어서 나를 끌고 가시니까 그렇게 가능해지더라. 가능해져.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인격이 바뀝니다. 신앙 인격으로 인격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이고, 저거는 예수 믿고 교회에서 뭐 집사하고 뭐 권사하고 뭐 목사래 저 사람이. 이러면서도 얼마나 욕을 합니까? 인격이 안 바뀌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부룩부룩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예수 믿고 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외에 소리 지르고 부룩부룩 화내는 건 똑같아요. 똑같다. 예수 믿기 전에 막 싸우기 잘하고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막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도 똑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 야, 이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의 변화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면 오늘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로 이런 열매를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 신앙인의 인격이 바뀐다. 신앙인의 인격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가면 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처럼 달라지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면 바뀐다. 변화된다. 변화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천국의 영광을.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천국의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천국의 모양은 아주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겠구나 하는 것은 봤지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건 그냥 스치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번에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보니까
이게 성령에 감동되니까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되더라 이거야. 천국을 보게 되더라. 우리가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할지라도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느냐 이거죠. 아니 인간 세상에 살기도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언제 천국을 사모하고 언제 천국을 기대하고 삽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된다고 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짙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되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아니 어느 순간부터 천국이 사모되더라 이거예요. 천국이 그리워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이 기대가 되더라 이거. 기대가 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면 이런 자가 된다 말이죠. 이런 자가 될 수 있다 말이죠. 우리는 참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이번에 참 얼마나 이 춘재 기사를 보면서 참 기절할 정도로 놀랐잖아요. 이 춘재가 처제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처제를 살인하고 감옥에 들어간 지가 25년이 지났어요. 1994년이니까 말이죠.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지낸 지가 24년이 지났어요. 그 24년이 지난 동안 이춘재가 종교 모임의 회장을 하고 있어요. 종교 모임의 그 교도소 내에서 말이죠. 종교 모임. 그래가지고 스님 제가 출소를 하게 되면 스님 주민등록에 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습니까? 하고 출소하고 나가서 살 이야기를 그 스님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도관을 도와주는 반장을 했대요. 이춘재가 얼마나 모범으로 살았으면 그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돕는 반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범수 중에서 최고를 1급 모범수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 이춘재가 부산교도소의 1급 모범수가 됐대요. 24년 동안 무기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거기서 사는데 24년을 살았어요. 27년 넘으면 무기징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모범수기 때문에 한 3, 4년 후면 출소될 가능성도 있었던 자예요. 얼마나 선량하게 생겼는지 주변에서 천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교도소에서 최고로 선하게 산 사람이에요. 교도소에서. 그런데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5차, 7차, 9차 DNA를 조사하니까 이춘재 거하고 딱 맞았다는 거예요. 이춘재 거. 그제서야 이춘재가 이제는 DNA가 드러났으니 내가 거절할 수가 없군요 하고 자백했다는 거예요. 자백. 자백한 결과가 뭐예요? 연쇄살인사건 14건과 성폭행 30건 이거 다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했다는 거예요. 자백. 그래서 경찰이 어려워졌어요. 8차 살인사건은 다른 사람이 이미 범죄한 범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에 산 지가 뭐 20년인가 얼마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경찰이 지금 어려워지게 됐죠. 검찰도 어려워지게 되고. 아니 이렇게 천사 같은 모습도 있고 14건이나 살인 그리고 성폭행하고 30건이나 이게 동시에 이 사람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선함을 이끌어내서 그가 선하게 살아갔다면 굳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제 1급 모범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참 그 사람 악하긴 악한 것 같아요. 프로파일러가 들어와가지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는데 프로파일러가 여성이에요. 근데 그 여성의 손을 보면서 아 손이 예쁘네요. 한번 만져보고 싶네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죠. 그랬더니 이 프로파일러가 지혜롭게 대답해서 예, 이 일 다 마치면 악수나 한번 하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이춘재만 그러냐 이거예요. 이춘재만. 오늘 이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우리는 어디 더 나을 거 있냐 이거죠. 더 나을 거 있냐. 일례를 보시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동시에 뭘 했어요?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쳤잖아요. 사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그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친 다윗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럴 수가 있었다. 그럴 수가 있었다. 동시에 그 속에 있었다. 오늘 우리 속엔 그렇지 않냐? 이건. 다 우리 속에 이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 속에 있고, 그러나 또 선에 대한 도전도 우리가 항상 받아요. 받는다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추할지라도 정말로 선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멋지게 살아. 다윗이 눈물로 회개를 하잖아요.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나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를 합니까? 눈물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니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이후로의 다윗의 삶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될 만큼 멋진 삶을 살아냈단 말이죠. 멋진 삶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도 그랬잖아요. 1491년부터 1498년까지 7년 동안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리는데, 아니 예수님을 그리려고 했더니 좋은 모델이 없어서 1491년부터 예수님이 그릴 만한 모델을 찾으러 다니는데 1492년에 드디어 예수님이 될 만한 모델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너무나 선량해 보이는 19살짜리의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11명의 제자를 다 그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6년이 지나고 나서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모델이 없어. 그러다가 감옥을 찾았어요. 감옥을 찾았더니 정말로 극악하게 생기고 말이죠. 그리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 가룟 유다를 그리면 되겠다 하고 몇 달을 거쳐서 그 사람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까지 다 그려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다 마쳤으니까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연행에 가요. 연행에 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고 저를 기억을 못하겠냐고, 저를 본 적이 없냐고 그러면서 막 날 모르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 나는 당신을 모른다.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 나를 불러왔지 난 모른다. 그랬더니 6년 전에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려고 모델로 삼았던 자가 나다. 내가 19살 때 날 보고 당신이 예수님을 그렸다. 그런데 6년 이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인자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날 보고 가룟 유다를 당신이 그리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날 보고 그린 사람이다. 이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감옥으로 그냥 끌려가고 말아요. 우리 속에 가룟 유다 같은 마음도 있고 예수님 같은 마음도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멋진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우리를 이끌어줍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셔야 돼요. 이끌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있고 말이죠. 정말로 오늘 우리가 다섯 가지의 말씀을 생각했듯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사명을 생명보다 더 중요한 자로 여기고 우리의 인격도 바뀌어가고 그리고 하늘 영광을 사모하고 저 영광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셔야 돼요. 이끌어주셔야 돼요. 한때는 헌신적으로 정말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그러면 그도 별 수 없습니다. 장수가 없어요. 장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장수가 없다고요. 언제는 붙잡아주셨는데 언제 세상이 빠져가지고 살게 되면 그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언제나 항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로 회개부터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붙잡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희망이 있단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진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 진도 나갔다. 절대로 말씀은 진도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 공부 다 하고 신약 공부 다 했다. 공부하는 진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 동안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고요.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더 나가지 말아야 돼. 그걸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야 되고 감격스러워서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러는 동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좋아요. 한 말씀이라도. 그런 말씀이 쌓여가는 동안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도 희망이 있고 성도도 희망이 있어요.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성령께서 이끌어주셔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시고